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화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장을 찾았습니다. 집돼지 ASF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데요. 현장에선 정부의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집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농장입니다. 돼지는 다 땅에 묻혔고 농장엔 소독약만 가득합니다. 또 다른 발병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집돼지 ASF가 발생한 농가 앞입니다. 이미 세 달 전 이 인근에서는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문제는 집돼지도 야생 멧돼지도 모두 환경부의 광역 울타리 안쪽에서 병에 걸린 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. 280억 원이나 들여 설치한 울타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멧돼지만 신경을 썼으면 집돼지는 발병이 될 이유가 없죠. 특히 야생 멧돼지 신고 포상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감염된 멧돼지 한 구에 100만 원씩 포상금을 주다 보니 주민들이 멧돼지를 찾아 산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. 이거 찾으러 농민들이 산에 다 올라가 있어요, 지금. 농번기 딱 이해를 안 합니다. 이거 저 양산계 쳤다면 로또 맞은 거예요. 100만 원씩 보상금 주기 때문에.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. 일단 이번에 원인 진단을 해보고 그동안 뭐 방역 허점이 뭔지 차단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 소홀했던 점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밖에 집돼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생 멧돼지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방역 체계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조 장관의 답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.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.